하늘. 네? 우리 저기 꿈카페 가서 한잔 할까? 좋아. 와. 신기해? 오. 꽝! 꽝꽝!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자애들 둘이서 또, 어? 지나가는 가게마다 다 들어가려고 또 준비하고 있다. 아니 뭔지? 늦겁? 늦겁? 아, 저번에 내가 늦겁이라고 내가 그거 먹었거든. 그때 한 입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아, 난 눈곱이라고 하는 줄 알았네. 하이, 늦앱떡? 어. 잘 어울린다. 그지? 맛있어. 이거 새로운 새로운 거. 이게 그거 뭐였지? 이거 이름 오빠 한국에서 우리 백화점에서 산 거 있잖아. 너무 좋아. 부르주아. 봉수? 부르주아. 공주는 아니고? 아니 그거 읽고 싶은데 읽어. 오케이. Coconut milk with coffee. 아하. 이 녹즙은 누가 시켰어? 내 거. 어, 내 옷에서 추출. 소금. 아, 소금이야? 응. 나 유미한테 장난해 볼래. 뭐? 야, 야, 야. 하하하. 아, 미안. 클로. 이거 맛있어. 이게 되게 상큼해. 진짜 상큼해. 오빠 먹을 생각 안 하나? 누나 마셔봐. 이 냄새가 되게 그 깨끗한 잔디 냄새가 나는데. 아, 소금을 안 먹었나 봐. 맛도 그 잔디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잔디 먹어봤나 봐. 그 어렸을 때 잔디 먹고 살잖아. 누가 먹어? 아니 어쨌든 그 잔디 맛이 나. 안 먹는 게 없구나. 어? 약간 뭐랄까 신선한 맛이야 어쨌든. 건강해지는 맛. 어 맞아 맞아. 자 하나 둘 셋. 요! 이런 거 파는데 그 솔잎 뭐 소래눈. 아 소래눈. 그거랑 완전 다른 거야. 이거 열매 열매. 아 근데 오늘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유미랑 어제 내가 만나서 재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딱히 홍과 춤다 널찜베야 헛덤마이. 예전에 우리가 집을 유미 집을 한번 영상 촬영한 적이 있었잖아.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그 회사를 다른 곳으로 우리가 옮기기로 했잖아.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우리 사무실을 유미가 지낼 수 있는 방을 유미에게 이제 제공을 해주려고 해. 나비 좀 더 싹 쥐는 컴퓨터 했잖아. 나 안 넓어 엠라 엠 쥐냐 컴퓨터 버저 형 엠 써머더 니발라 엠 꿈마 컴퓨터 띠나 쥐 쥐냐 응. 그래서 유미가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그리고 조금 더 금전적인 부분에서 맞아. 고민을 안 하고 좀 지낼 수 있게 그더 안전하고 일단은 유미가 그래서 이제 집세도 이제 우리 쪽에서 어쨌든 다 지원해 줄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맞아. 대해서도 우리가 좀다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뭐 형이랑도 얘기는 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미를 조금 더 편하게 지내게 할 수 있을까? 편하기도 편하고 건강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 그래도 뭐 기존에는 뭐 하늘이가 대표 모델이었다 그러면 이제 유미도 역할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조금 어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뭐 조금 더 미리 챙겼었으면 좋은데 우리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 지금 정도에 딱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잘 됐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집을, 유미 집을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유미 집을 좀 어떻게 도와줘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잖아.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그래서 딱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유미가 이사와서 살 순 없어. 왜냐면 우리가 아직 회사를 안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사하면 그때 유미가 들어와서 사는 걸로 얘기를 했거든. 앞으로 한 2, 3개월은 아마 걸릴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유미가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우리가 회사로 옮기면 이사 와서 지내면 딱 될 것 같아. 우리 원룸도 정리할 게 많으니까 꽤 걸릴 거야. 그 안에 서 이렇게 슬슬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엔터이상 tiện đi làm với cả ở gần anh chị hơn đỡ buồn dễ gặp nhau nữa mà không còn ăn một mình xong rồi mình đi bơi nữa đúng rồi mà giờ mà giờ xưa hay xưa tàu 그리고 정인 씨랑 지금 유미가 만약에 그러면 같이 지내게 될 거거든? 그래서 사실 정인 씨도 혼자 지내는 게 조금 그치? 외로울 수 있거든. 그래서 둘이 같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우리 정인이 애기 강아지 키우려고 했단 말이야. 외로워서. 진짜? 언니 여기는 강아지 얼마나 해요? 이렇게 했다고. 외로워가지고. 우리가 회사적으로도 계속 지금은 성장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 앞으로는 우리가 더 같이 끈끈하게 서로 우정이나 이런 부분도 변치 않아야 되니까 서로 좀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가까이 지내고 또 서로 잘 챙겨주자고. 전화했나? 한번 좀 더 고마워 보냐오. 아, 좀 더 고마워 보냐오. 룩 안 과이냐 엠. 롤라 니우이 너가 안 라. 안 코이 파이 룩 엠 냐. cái đó hiểu không? Ra là em chẳng biết nói gì ngoài cảm ơn chị, xong rồi cảm ơn mọi người đã luôn quan tâm tới em, an toàn hơn, lại ở gần anh chị hơn nữa, gần công ty nữa, lại tiết kiệm được chi phí đi lại nữa.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지금 촬영장으로 쓰는 방 하나를 정리할 수 있으면 유미가 지금 바로 들어와서 할 수 있거든. 그렇지. 그지. 내가 엠 꽃에 쥐냐 듣기 엠 무슨 쥐냐 luôn hay là em đợi hết hợp đồng bên đó. Em muốn chuyển sớm luôn, tại hình như là cũng hết tháng này hay là đầu tháng sau thì là hết hợp đồng rồi. À thì em muốn chuyển nhà sớm đúng không? À. Ok, thì anh sẽ chọn ở đó thì em chuyển nhà luôn đi. Chắc trong tuần này hay là tuần sau đi, em chuyển nhà luôn. Phải nói trước đi, em chuẩn bị, em dọn đồ. Chắc là tuần sau đi, tuần sau em thứ hai tuần sau em chuyển nhà luôn. Thứ hai tuần sau hả? 그때 우리 이사하는 거 같이 도와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미리 좀 유미가 와서 지낼 수 있게 그 필요한 가구들 좀 사놓고 침대 사야 돼. 침대하고 매트리스하고 좀 사놓고. 아, 그럼요. 나비 안 파이 무 이음 구 엠. 아, 누나. 누나. 그 이음 녀. 아, 이음 녀. 반장님. 반장님. 안 sẽ chuẩn bị đến tuần sau nha. Thì em cũng chuẩn bị chuyển nhà luôn. Anh cũng chuẩn bị trong tuần này hết nha. Thì từ tuần sau thì em là hàng xóm, đúng không? Wow, mình đã về một nhà. Yeah. Ok. Như vậy là vui hơn đúng không? Đúng rồi. Em sẽ qua thăm chị mỗi ngày. Ờ, hết buồn chưa? Xong bây giờ có ở chung với Jenny nữa. Tại vì anh thấy là dạo này em thấy buồn mà mình không biết tại sao em buồn như vậy, phải không? Buồn người lo lắm. Sao mọi người biết em có nói gì đâu? Thay biết mà, thay. Ôi vậy hả? Em uống bia không? Có. Nhưng mà dạo này em thì em uống bia không? Ai cũng biết em là buồn. Đúng không? Hay thế? Ồ, đừng có buồn nha, mọi người lo lắm. Ok. Đừng có buồn. Rồi biết rồi, biết rồi. Giác xúc. Giác xúc. Ờ, giác xúc. Giác xúc. Ờ, giác xúc. Đừng có buồn, giác xúc.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도 유미랑 우리랑 더 잘 지낼 수 있게 화이팅 할까? 하나 둘 셋 코이TV를 위하여. 근데 그 얘네는 외롭고 형은 혼자 집에. 강아지 여기는 얼만데요? 그럼 오늘의 코이TV는 여기까지. 안녕. 안녕 해야지. 안녕. 진짜 한 아, 누나 진짜 한